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이 오늘은 중국 네.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아, 중국 최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중국 최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나라인데. 이상하게 중국 갑자기 갈 일이 없어졌어요. 잘. 중국 분들 갔다 온 분들 혹은 사시는 분들 모셔서 이야기 들으면 네. 그런가 보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가서 똑같이 가더라도 보이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예, 그럼요. 최근에 하여튼 중국에 뭔가 큰 소비 시장의 변화가 매우 큰 게 있다. 예. 요즘 중국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뭐 소비도 뭐 되겠나. 그런 정도인데 중국과 싶었는데. 미국의 소비자들이 요즘 취향도 달라지고 트렌드도 달라지면서 네. 중국, 미국의 소비자들이 달라진다는 건 전 세계의 시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요거 좀 재밌게 들어보면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신한투자증권의 이선혁 이사님 모시고 최근에 중국 다녀온 이야기. 지난번에 미국 얘기도 진짜 대박이었는데. 이선혁 이사님은요, 네. 10분이나 15분을 드리면 나 안 부르겠나? 그렇게 뭐 모시지 않겠나? 근데 예. 한 2시간 있다. 네. 그럼 이 2시간은 이선혁 이사님 말고는 우리나라에서 채울 사람이 없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모든 팩트를 인사이트로 변신시키는 이야, 멋집니다. 괴물 같은 남자. 이선혁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찬들도 해주시고. 아니, 장난이라니까. 아, 정말이에요. 장난이라니까. 그 지난번 영상을 보고 막, 와 대박이라고 막. 너무 재밌게 스쳐가는 팩트를 인사이트로 바꾸는 그렇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큰 틀부터 잡아볼게요. 예, 미국하고 중국하고 소비 형태가 다르겠죠. 그리고 다르겠죠. 예, 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을 텐데 예. 최근에 미국도 중국도 이전과는 다른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음식료나 화장품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원인하고 현재 트렌드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야, 중국 가면 요즘 볼 게 있어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 가보면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몇몇 언론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삼양불닭이 네. 사실은 중국이 더 많이 팔려요. 어디보다요? 미국보다. 미국보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북미 지역에 팔렸던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면 미국에서 성장률이 25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팔린 게 한 750억 원 정도 되는데 중국에서는 950억이에요. 오, 그리고 거기도 성장률이 191%예요. 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비재들이 사실 미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올라간 건 맞는데 케이푸드 케이푸드 예, 근데 그게 절반이 아니라는 거죠. 절반은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쪽이 원래 좋았는데 여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예. 그쪽도 똑같이 좋아지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같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시장의 균형을 되게 찾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 수 있는지 예. 또 추세화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혹시 모르던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보려면 미국도 봐야 되고 중국도 같이 봐야 사실은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뭐 보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을 뜯어보면 참 예. 재밌게도 야 이게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고 아직도 중국 비중이 높구나 그리고 야 미국만 성장하랬더니 미국만큼 똑같이 중국도 성장하네라는 걸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좀 특이하네요. 중국이 예. 워낙 요즘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그동안 중국에 많이 팔던 국내 기업들은 다 좀 별로고 맞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빨리 잘 전환한 데들은 그나마 괜찮고 전환 잘 못한 중국만 바라보고 있던 기업들은 좀 어렵고 예. 뭐 그렇게 이제,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먹는 건 다르더란 얘기죠. 중국인들이 돈은 없지만 잘 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음식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들을 되게 사랑하는 부분들도 아직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미국과 중국의 소비 형태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예. 약간 일단 거시 쪽만 먼저 살펴보고 이제 뒤에 제가 사진 같은 것도 가지고 왔으니까 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좋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장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중국 같은 경우하고 미국하고 다른 게 있다라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낮죠. 네. 쉽게 얘기하면 여전히 미국에 있는 근로자들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 특히 대부분의 소비는 이게 이제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화장품은 그래도 아직은 젊은 층의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 미국은 경제가 나쁜 건 아니고 중국은 경제가 안 좋구나죠. 예. 예. 당연히 성장률도 차이가 날 거고요. 네. 물가도 한번 봐보세요. 물가. 이게 미국의 물가인데 파란 게 미국의 물가. 여전히 높습니다. 위에보다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높은 물가에 있고 중국은 네. 물가가 낮죠. 아하.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보면 중국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물가는 낮은데 물건의 가격은 비싸지 않은데 물건의 가격은 싼데 내가 직장이 없어서 소비가 어려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걸 우리는 불황형 소비라고 얘기를 하죠. 예. 쉽게 얘기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직장이 없진 않죠. 예. 경제도 나쁘지 않고 내가 직장이 없진 않은데 물가가 너무 높아서 소비하기가 어려운 형태인 거죠. 야, 그럼 둘 다 예. 강도는 비슷할 수는 있겠네. 네, 한 명 돈이 높고 물가는 예. 싸고 예. 하나는 돈은 있는데 물가가 비싸고 예. 그런데 각각의 소비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예. 특히 중국 관련해서는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독특한 형태의 소비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놓고 보시죠. 실제로 보니까 미국도 최근에 소매 판매가 많이 줄고 있고요. 예. 소매 판매가 줄고 있고 중국도 요 회색이 소매 판매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다운이 되고 있죠. 그러네. 소비는 참 쉽지 않네. 네, 안 좋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품목별로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구나. 예. 그래서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같은 소매에 관련한 기업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예. 모든 소매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일단은 잘 가려서 봐야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현재 어떻게 소비 형태가 바뀌었는지 중국 한번 일단 가서 볼게요. 요거 직접 찍어 오신 겁니까? 예, 직접 찍어 온 겁니다. 예. 2주 전에 다녀온 거니까. 자, 중국인들의 소비 중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한하리만큼 이게 다 시내 중심부거든요. 예. 근데 너무 짝퉁들이 많아요. 저는 전 세계에서 짝퉁이라는 걸 시내에서 간판 걸고 파는 국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보실래요? 이게 뉴 발렌스의 그 가품인 거 보이시나요? 뉴 발렌스 아닙니까? 저게? 뉴 발렌스는 아니고 뉴 뭐 이렇게 비슷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요거 보시면 요거는 이 밑에하고 똑같은데 폴로의 짝퉁인데 네. 파울로 뭐 하여튼 이렇고 근데 이게 시내 한복판에 있고 아마 최근에 혹시 중국 여행 다녀오신 분 보시면 폴로 짝퉁은 한 2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와. 이야. 엄청납니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릴렉스. 릴렉스. 아유. 릴렉스. 진짜 웃긴다, 저거. 세계 최고의 시계입니다. 릴렉스. 유연하게 시계를 차야 되나봐요. 예? 이것도 시내 한 군데 있고요. 손가락 다섯 개는 비슷하죠. 여러분들 이 릴렉스가 손가락 다섯 개인가 알고 계시죠? 아, 이렇게 왕관이 아니었어요. 예, 저게? 왕관이 아니고요. 그래요? 손가락 다섯 개 장인을 뜻하는 건데. 잠수 돌친다 같은 네, 거였구나. 여기 있죠. 와치 컴퍼니 릴렉스. 예, 모릅니다. 뭐 물론 이제 제가 중국에 새로운 어떤 어마어마한 시계 회사가 생겼는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예? 그래요. 밑에 재밌네. 보시죠. 요건 챔피언이라는 건데 예. 잘 보시면 철자가 틀려요. 예, 챔피언은 아니고 뭐 하여튼 뭐 비슷한 예. C자로 시작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여러분들 에어조단일 텐데 예. 뭐 공하는 건 비슷한 건데 이것도 이거 좀 좀 이상하죠. 그죠? 조단도 아니고 뭐 Q단인지 뭔지 잘 모르겠으나 근데 상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네. 어디 후미진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네요. 예, 당당하게 시내 제일 중심부 한복판에 그것도 버젓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게 저 당당함의 근원은 뭘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뭐 나만 이러는 예. 거 아닌 것 같아요. 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MLB죠. MLB. MLBQ. 예. 이렇게 해서 일단 물건을 팔고 있고 요거는 다이소의 미니소라고 아유 여기 요거는 좀 다른 건데 요거는 레고의 짝퉁인데요. 아. 레고의 짝퉁인데 가보시면 어린이의 창의력을 다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 거의 붙어 있어서 그냥 조립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냥 예. 상체 하체 붙이면 예, 되는 그렇게 끝나는 저게 이제 간단하네. 머리가 나빠지진 않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게 백화점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야. 중국에서 꽤 큰 상하이 있는 백화점 한복판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곳들을 볼 때 여전히 명품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으나 사실은 이게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 어렵고 예. 그래서 이런 가품으로 뭔가 달래지 않나. 근데 아마 요걸 사시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예. 아마도 시골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올라서 관광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걸 진품으로 알고 사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돼요. 은근히 사람이 많아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사는 거 보면 이게 진짜 가품이라고 생각을 할지 잘은 모르겠으나 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냐 해서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알고 살 가능성이 높다. 그냥 누가 보더라도 시내 한복판에 버젓이 있고 예. 어쨌든 말해서 뭔가 때리고 있는 게 뭐 비슷해 보이잖아요. 폴로네 폴로. 네, 폴로 뭐 그럴 거고 그래서 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습성들이 다르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국가가 발전을 하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예. 가품 시장이 줄어들거든요. 예. 또는 아주 음성적으로 돼서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상점에서 보기보다는 어디 지하실로 끌고 그렇습니다. 가거나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상한 데로 예. 가는데 중국은 이상하게 더 양지로 나오고 있는 재밌는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는 제가 예.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으나 예.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와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정도로 그것도 어렵게 찾지 않을 정도로 있다란 얘기는 뭘까? 정말 고민이 되는. 저 하여튼 요 릴렉스가 제일 재밌었어요. 얼핏 보면 롤렉스 같아요. 그렇죠. 네, 릴렉스. 그렇죠. 그래도 나름대로 롤렉스라고 해서 진짜 작성처럼 하지는 않았죠. 예. 뭐 철자가 예. 다르니까 다를 수 있다면 우리는 릴렉스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중국에서 잘 팔리는 그렇죠. 바텍 필립이 될 수도 있는 좀 뭐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소비 형태가 어쨌든 이것도 결국 불황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이런 걸 놓고 봐선 여전히 명품에 대한 어떤 사랑은 하고 싶으나 그만한 어떤 자금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명품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들은 혹시 가품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A급 가품이나 뭐 그런 걸 찾겠죠. 이게 예, 예. 이제 상하이 가면은 상하이 과학관이라고 해서 상하이 커지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지하에 짝퉁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가품 A품, 뭐 B품을 살 수 있는데 요건 시내에 있는 거니 일단은 타겟은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일 거고 그렇겠네.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기가 쉽지 않을 거니 예. 야 이런 거 한번 사볼까라고 해서 내가 좋은 제품을 싸게 샀어. 이렇게 착각하실 가능성이 높은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컨셉으로 장사를 시작하면 야 그래서 몇 명한테만 팔리겠어. 엄한 짓 하지 마. 그랬을 텐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팔아도 팔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이게 상점에 대한 임대료가 있을 텐데 예. 이게 시내 중심부에 있는데 임대료가 싸진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많이 판다는 얘기인데 예,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잘 된다는 얘기일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참 이게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런 거 짝퉁 입고 다니거나 그런 거 파는데 들어가면 좀 여전히 민망한 문화가 있는데 중국은 그 가면은 벗어 던지고 이제 상당히 실용적이거나 예, 아니면 그거 자체를 어떤 위트로 받아들이는 가끔 그 저 신사복 같은 거 보면 양말 같은 거는 되게 재밌는 거 신고 그러잖아요. 그런 포인트로 아예 그냥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신발에 나이키 이렇게 모양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나이스. 나이스. 색연필로 사인펜으로 그리고 그랬어요. 그걸 재미와 위트로 그릴 때도 있고 네. 없어서 그런 거 없어서 민망했을 때 우리도 그러진 않은 건 아닌데 예. 우리도 그랬었는데 우리하고 반대는 우리는 그게 못 살 때 그랬던 거고 예. 그래도 소비 수준이 나아지면서 없어진 건데 예. 여기는 그래도 옛날보다 소비 수준이 좋아진 좋은데. 거잖아요.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가고 있다라는 게 전 세계에서 없는 참 희한한 오죽했으면 이제 이전에 트럼프도 상표과 관련해서 계속 걸고 예. 넘어질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었었어요. 굉장히 그 미국 예. 중국이 확실히 약한 거고 그 다음 것들이 더 재밌어요. 예? 뭐 그건 그렇다라고 보는 건데 또 하나 재밌는 현상들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소비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요 상점을 한번 보시죠. 한맥스라고 보이시나요? 한맥스. 예. 이게 중국어로 하면은 이게 조우로 자고 특별할 특자고 이게
살 맺자 이렇게 하니까 How to my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합니다. 네. How to my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특별하게 산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 핫해요. 이 어떤 한맥스라고 불리는 이 상점들이 거의 모든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백화점엔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소 같은 그런 컨셉입니까? 그런 컨셉은 아니고요. 조금 다른 컨셉인데 다이소 같은 건 요 미니소라고 또 따로 있어요. 예. 중국판 다이소가 따로 있어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예. 요건 뭐냐면 불황형 소비에 따른 새로운 소비 형태인 건데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한맥스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유통업체가 20군데가 넘고 예. 현재 성장이 거의 코로나 이후에 20배 이상 성장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급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새로운 소비 문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뭐냐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진짜 상품을 갖다 파는 거예요. 막판에 아이디어 괜찮죠. 백화점 네. 그냥 폐점하기 전에 세일하듯이 네. 그런 것만 것들을 모아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라면이 있으면 우리가 예. 뭐 정상적으로 일반 마트에서 사면 한 1년 유통기한 남았다 그러면 요게 예. 오면 한 3개월 정도 남아있는 거죠. 근데 가격은 굉장히 싼 거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먹을 건데 3개월 남으나 1년 남으나 별 그렇죠. 차이가 없는 없지.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주로 그런 것들을 갖다 파는 상점들이에요. 참 신박한 거죠 되게. 그러니까 우리도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그죠? 뭔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예. 거기다 매판에다 놓고 나서 싸게 파는 건 본 적이 있으나 이거 사업화 해가지고 야. 이렇게 아예 뭔가 브랜드화해서 낼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신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어마어마한 인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고 이런 거 말고도 뭐 분분마트부터 시작을 해서 예. 정말 많은 형태의 유통업체들이 있고 이게 어디 가나 모든 상점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소비 형태로 이미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네요. 잘 아시겠지만 그럼. 중국의 소매 판매점들은 코로나 때 다 망했어요. 예. 누가 가야 말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온라인에 있는 유통업체들은 살아있겠지만 예. 뭔가 오프라인에 있는 업체들은 다 망하고 어려워진 경제가 되면서 사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물건들을 갖다가 굉장히 싸게 파는 그래서 해외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것도 있지만 그 해외 상품들 같은 경우 오래 남지 않은 것들 많이 가는 형태로 해서 저희 불닭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형태도 되게 인기를 끌고 있고 요와 비슷한 형태의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특징이다. 라는 재밌는 점이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옆에도 보고 옆에도 보는데 요 업체 이름이 하메이라는 업체입니다. 네. 요 맨 뭐냐면 자, 내가 화장품을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중국의 소매 판매, 뭐 화장품 판매가 확 줄었거든요. 예. 화장품을 사고 싶은데 비싼 걸 사고 싶지 않나요? 네. 그런데 비싼 거를 주고 사면 명품을 사면 몇십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보시면 샘플로 파는 거예요. 아. 샘플샵입니다. 샘플샵. 아, 그래서 공짜로 주는 그 샘플 스낵이라고 보이시나요? 예.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SK2 아니면 라메르라고 해서 한 통에 30만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샘플처럼 던져놓고 팔아요. 우와. 이게 다 진짜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토메이토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태죠. 우리나라는 샘플은 정상 제품을 사면 주는 게 샘플인데 예. 중국은 이게 소매 형태화 돼 있어요. 와. 샘플샵이 따로 그래. 있어요. 샘플부터 사보고 쓸 수도 있고 예. 샘플만 쓰려면 그렇게 해라. 어차피 그분들은 정품 쓸 분은 아니더라. 가격이 요맨해요. 요맨에서 예. 굉장히 작게 됐는데 그걸 또 많이 사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여성들 중심으로 이걸 놓고 봤었을 때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으나 이거는 품질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음식도 그렇고 아니면 화장품도 그렇고 아예 가격이 싸지면 품질에 대해서 중국인들 스스로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물론 요즘 거차오라고 해서 중국의 제품도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예.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품질을 이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좋은 제품을 뭔가 싸게 사는 방법인 건데 예. 사실 싸게 사는 것보다는 용량을 작게 해서 가격은 싼 건 맞는데 용량을 적게 하고 정말 귀하게 바르겠죠. 그렇죠? 굉장히 귀하게 진짜 요만큼씩 바르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좀 찍어서 바르는 거지.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소비가 일어나고 보시면 한맥스도 그렇지만 여기 하메이라는 이런 회사들도 그렇지만 뭔가 소비 형태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인 거죠.
확실히 불황형 소비인데 예. 불황형 소비인데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싸게 살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온 게 일반적인 음식료부터 시작을 해서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중국의 소비 문화의 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재미있는 소비 형태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런 드네요. 저런 게 잘 팔리니까 물가가 오를 수가 없지. 그래 저렇게 임박 상품들이 싸면 그냥 필요할 때 임박 상품 사다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물가가 그러면 정상 제품이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얘네가 이제 그렇게 유통 형태들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예. 정상 제품은 정상 제품대로 또 이제 흔히 얘기하면은 그 좀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되는데요. 네. 여기다 제가 사진은 찍어놓진 않았는데 또 특이한 형태의 어떤 유통 형태들이 발달한 게 뭐였냐면 예. 제가 이전에 중국에 많이 다녔을 때는 해외 업체들 중에서 월마트라고 아시죠? 예. 월마트 또는 까르푸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융성했었는데 네. 지금은 전부 다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그럼 지금 중국에서 해외 업체에서 굉장히 잘 되는 업체가 두 개가 보였어요. 예. 하나는 뭐냐면 코스트코라는 회사입니다. 코스트코? 예. 코스트코는 여전히 살아서 굉장히 크게 용성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빅히트를 치고 있는 게 하나였었고요. 예. 또 하나는 전 처음 봤는데 독일의 알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디. 예. 그러니까 독일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슈퍼마켓 체인 중에서 알디 또는 플러스라고 불리는 슈퍼마켓 체인이 있어요. 예. 요 알디하고 플러스가 아마 독일 내에서는 비싸게 파는 체인은 아니고 조금 더, 예, 조금 더 알디. 싸게 파는 그런 체인인데 그 업체들이 또 엄청 융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업체들이 융성을 하지 보니까 예. 거기는 신선식품 내지는 유제품을 되게 많이 팔거든요. 중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여전히 독일의 압타밀이 독일 거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아마 분유 판매 1위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국 분유보다는 독일이나 해외 제품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어요. 예. 예. 왜 못 믿냐면 중국의 어린이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굉장히 귀한 취급을 많이 받는 게 예. 이 친구들 별명이 샤오황띠라고 해서 소황제라고 많이 불리잖아요. 예. 지금 있는 어린이들은 두 집에 걸쳐서 한 명이에요. 그치. 예를 들어서 이 어린이들의 엄마도 소황제예요. 1970년대부터 한자녀 정책이었으니까 예. 아빠도 소황제예요. 아빠도 그 집안에서 하나고 엄마도 하나고 그중에서 난 하나니까 얘는 외갓집도 그 다음에 친갓집도 걸쳐서 두 대 걸쳐서 하나인 거예요. 얘 하나 죽으면 끝장나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먹을 거 잘못 먹고 애 하나 잘못되면 예. 양대의 대가 끊기다 보니 웬만하면 그래도 좋은 거 먹이려는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 이런 문화들이 독일에서 있는 있는 어떤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얼마 전에 그 네덜란드 한번 가봤더니 네덜란드에 가면 이제 알크마르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가 굉장히 분유 이런 게 많이 나는데 예. 진짜 중국인들이 다 사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싹 쓸어갈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상점에 1인당 얼마 제한 이렇게 써있을 정도로 예. 예, 돼 있었었고 그게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가 있었고 또 반면 중국 업체 중에서도 뭔가 신선하게 제품을 파는 소매 형태의 업체들은 또 융성하고 있는데 네. 그게 한국말로 하면 하마 선생님 또는 중국어로 하면 허마션숑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가 또 역시 굉장히 마트를 굉장히 크게 해서 거기는 직접 신선 제품들이 있고 그걸 거기서 조리를 다 해줘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마트들이 다 같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이제 매장 비용도 있을 거니 네. 백화점은 저기 좋은 데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싼 매장 바깥에 있을 텐데 여기는 독특하게 그게 다 백화점 안에 다 같이 있어요. 아주 독특하게 공생을 해서 독일의 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허마션싱도 같이 있고 한맥스도 백화점에 같이 있고 이렇게 독특하게 공존을 하는 되게 희한한 시스템으로 현재 유통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게 그게 특징이었어요. 아니면 백화점이 잘 안 되나 보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있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네요. 예. 하여튼 뭐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유통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각기 내가 찾는 형태로 신선식품은 저기 여전히 애들 중심의 분유는 그래도 여전히 독일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먹을 거 아니면 이런 것들은 싸게 사고 싶은데 좋은 걸 싸게 사는 방향으로 그렇죠? 아주 싼 거 믿지 못할 걸 사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데 싸고 싶은 걸로
소비 그렇죠? 수준은 높아졌는데 예, 돈은 없다는 돈은 그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 핵심을 잘 짚으셨고요. 어. 소비 수준은 높아졌으나 돈이 없는 거죠. 야, 진짜 서글프겠다. 네. 눈은 높아졌는데. 이런 어떤 소비 형태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럴 때 아주 스마트한 유통망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유통망이 와르르 무너졌고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예. 일본의 로손이나 패밀리마트가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는 예. 중국 기업들은 다 물러나고 그래서 중국의 소매 형태는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소비 구조도 아 이렇게 독특한 구조로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가서 직접 예.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최근에 제가 뭐 2주 단위로 3주 단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사시는 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셨던 분들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려운데 돌파구들을 다양하게 찾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으로 가보죠. 예.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직장은 있으나 물건의 가격이 높은 거죠. 예. 물건의 가격이.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타벅스부터 시작을 해서 맥도날드까지 너무 비싸져서 물가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항에 많이 부딪혔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와 있는 상황에서 예. 미국인들은 생각보다 많은 선택을 저는 가성비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가격 대비 성능 좋은 제품을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예. 중국과는 다르게 신뢰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빈자리를 당당하게 저는 한국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제품들이 예. 그거 가성비 때문에 올라간 건 일부분이라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예. 나름대로 어쨌든 얇아진 지갑과 관련해서 우리 이런 어떤 그 제품들이 뚫고 들어갈 수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올 봄에 미국에 다녀왔었을 때도 예, 예. 그런 소비로 바뀌는 형태들이 많이 눈에 띄기 시작을 했었었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미국인들 같은 경우 식당에 가서 음식이 남으면 반드시 싸웁니다. 맞아요. 뭐, 원래 예, 싸웠죠. 뭐 남았다고 해서 이렇게 아니라 반드시 싸웁니다. 싸우게 양이 많더군요. 아니 그러기도 그렇고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 예, 왜 비싸기도. 조금 주고 조금만 하지 먹고 주지 왜 그렇게 1인분 시키면 막 셋이 먹게 주지. 저는요 어떤 사람도 왔냐 미국인이야 한국 사람들 회식했어. 근데 한 끼도 안 먹어. 그러더니 요 제 앞에 있는 거는 싸서 우리 가족들한테 줄 겁니다 하고 회식 때 하나도 안 먹고 그걸 가져가는 사람도 봤어. 아, 식당에서 음식 사가는 게 기본이구나. 기본이에요 기본. 미국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는 맛없으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예. 미국은 양이 적으면 용서가 안 돼요. 실제로 아, 문화가. 무조건 양이 많아야 됩니다. 혹시 그러니. 여러분들 미국에 가셔가지고 쌀국수집 가가지고 보통 시키시면 우리나라 세곱빼기하고 양이 똑같습니다. 세수대야로 나오고. 예, 세수대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애들하고 갔었을 때 예. 애들이 하도 쌀국수를 좋아해서 애가 곱빼기를 먹는다길래 이제 야 무슨 소리야 그냥 보통 먹어 있는데 보통이 세수대야로 나왔어요. 근데 어디 가든 그래요. 그래서 뭐 햄버거라도 이따 맛이나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 먹으면 이제 살이 안 찔 수 없는. 그 대신 비싸게. 비싸죠. 네. 어쨌든 비싸죠. 양은 원래 항상 많았고 괜히 비만이 많은 건 아니에요. 모든 그러니까. 비만은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이 먹었기 때문인 거고 아하. 그렇게 많이 먹어대니 사실은 비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침 출근할 때 우리는 모닝커피 이거 마시는데 네? 미국은 밀크쉐이크를 하나 먹고 간다면서요. 근데 요만한 컵이 아니라 뭐 이따만한 컵이에요 원래. 네, 그래서 그렇죠. 그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그 자동차를 팔았는데 네. 제일 먼저 들어온 컴플레인이 너무 작다. 야, 니네 컵홀더에는 우리 밀크쉐이크가 안 들어가.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걸 놨어. 그랬다는. 실제로 커요. 그렇지, 그렇지. 요즘 이제 업체마다 다르지만 제가 예전에도 미국에 가봤을 때 보통을 시키면 콜라 보통을 시키면 진짜 이따만한 사이즈였었어요. 네, 네. 그래서 라지 말고 했는데 이게 보통이었었어요. 기본적으로 홀짝홀짝 마시는 그런 형태였었어요. 뭔가 컴플렉스이네요. 근데 이제 예? 지금까지 이런 소비 형태가 바뀐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 이 소비 형태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옛날에 이 음식류하고 화장품 같은 사업들이 예. 중국에 진출했었고 지금은 미국에 진출했었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진출했는데 각각 무엇이 다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았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부러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함의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먼저 여러분들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내수가 중국에 진출했었을 때입니다. 이게 대략
처음에 들어간 건 꽤 오래됐지만 뭔가 활발해진 건 2010년대였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이 성장 동력 자체를 산업에서 소비로 바꿨었던, 즉 2008년에 있었던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로 예.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원래 중국은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거였는데 미국이 소비를 안 하니까 중국에서 과잉생산이 됐던 거잖아요. 중국이 과잉생산되는 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해서 만들었던 게 그러면 우리가 쓰면 되지 않겠니라고 해서 썼던 게 그 당시에 이구한신부터 시작을 해서 예. 소비 여력을 키우는 거였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정부가 연평균 17.7%의 임금 인상을 법으로 못을 박으면서 예. 중국인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확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막 놀러오고 그랬던 기억이 예. 나죠. 예. 자 그런데 중국의 음식료하고 화장품이 예. 어떻게 들어갔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은 지금하고 비슷해요. 한류 열풍이었어요. 예? 별그대. 그렇죠? 별에서 온 그대. 그렇죠? 그다음에 아빠 어디가 때문에 중국의 SUV 열풍이 새음 생긴 거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 아 그랬어요? 중국의 자동차 문화를 바꾼 게 이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도 원래 승용차 중심이었었다가 지금 있는 RV라든가 아니면 집차 중심으로 바꾼 게 요 예. 아빠 어디가랑 프레그램에서 아빠랑 어디 놀러 가는 예. 게 문화가 만들어졌구나. 그렇죠. 요때 이제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저 아빠는 돈도 버는데 맨날 와서 애들이랑 놀아줘. 그죠? 동네 여행도 가. 예. 아빠가 예. 그래, 부자 동네 살면 그게 불편해. 예, 불편하죠. 그죠? 저희는 뭐 맨날 안 들어오고 그랬었던 건데 우리는 아빠 언제 와 했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아빠 어디가 있었고 예. 어때서는 그랬었고 네. 이 옥탑방 왕세자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아마 여기 예. 당시에 박유천이라는 배우가 그때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먹고 나서 빙그레 바나나의 매출이 한 6배 정도 증가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한류를 통해서 뭔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네. 어마어마하게 팔렸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이야. 그래서 예. 이 당시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한국의 그 휴대폰, 그죠? 갤럭시 들고 다니면 부의 상징이었었어요. 예, 나 이거 예. 들고 다녀. 이러면 부의 상징이었던 게 요 당시 열풍이었었고, 그리고 이게 통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하고 다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류 열풍이기도 했지만 두 번째가 재밌어요. 아시아 시장 문화에 동질성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질성도 네. 아무래도 음식이 비슷하잖아요. 예. 얘네도 쌀을 먹고 우리도 쌀을 먹고 사실은 중국 음식과 우리 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 예. 매운 거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어쨌든 비슷한 음식 그럼요. 문화권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음식료라든가 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훨씬 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동경, 요건 이제 화장품이겠죠. 예. 야, 한국의 배우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 한국 애들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저 화장품을 써서 그렇대. 라고 해서 그 당시에 라네즈라는 아모레 예. 화장품들, 예. 그렇죠? 그다음에 후라는 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화장품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요게 아시아 문화의 종지성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지금 잘 기억해 보시면 중국에서 성공했던 화장품들의 모든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한방이라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후라는 게 인삼이죠. 네. 후라는 게 인삼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설화수 그것도 인삼 성분이고 기억해 보시면 그 뒤로 성공했던 데이 뭐 달팽이부터 시작을 해서 다 보면 한방 성분의 화장품. 왜냐하면 한방 아닌 일반적인 화장품 프랑스가 우리보다 잘했었으니까 예. 에스테로더나 아니면 에스테로더는 물론 프랑스 게 아니지만 그런 어떤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일반적인 건 잘하고 있을 거고 우리가 없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게 뭐였냐면 한방이라는 걸 화장품에 접목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던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걸로 들어갔던 거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사책을 배우고 나면 이전에 중국에서 꼭 교육 품목 중에서 빠지지 않았던 게 인삼이었었던 거잖아요. 이 인삼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식당에 있는 양의 기운을 다 빨아들이는 게 인삼인데 한국의 인삼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땅이 다른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토양 자체가 야산들이 많고 이 야산에는 양의 기운이 육년근을 통해서 쭉 양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반면 예. 중국은 산이 너무 커서 양의 기운이 모이질 않아서 삼이 나질 않고 일본은 후지산 같은 거 보셨지만 화산으로 다 내뿜으면서 양의 기운이 실제 토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삼 재배가 되더라도 이만한 양의 기운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 인삼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그걸 화장품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박을 친 거고 그 뒤로 뭐 마유 크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달팽이 크림 이런 거에서 뭔가 한방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하고 문화가 같으니까 그럼 미국이 할 수 없는 거였었고 그 빈틈을 그래서... 우리가 치고 들어갔었던 게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도 여러분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 문화권은요 아직도 음향 오행의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음양 오행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복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초복이 아마 제가 다음 주 월요일로 알고 있는데 초복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닭을 많이 먹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 쓰죠. 그게 보양식이다. 이 말을 풀어보면 우리가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있는데 양의 기운이 무너져서 양의 기운을 채우는 게 보양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그죠? 그게 음식의 궁합인 거고 여전히 그걸 지금도 우리도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경우 저기 뭐지? 이 궁궐만 하더라도 오행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게 오행이 인의예지신이거든요. 네. 인의예지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문에는 오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숭례문 할 때 예가 들어가 있죠. 예? 돈이문 할 때 의가 들어가 있죠. 신 할 때 보신각에 신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인의예지신을 각각의 동물과 연관을 지어서 각각의 문 이렇게 방향으로 돼 있어서 그게 그냥 지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게 다 이유가 있고 중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런, 그런 논리와 마케팅이 먹히는구나. 네, 먹힙니다. 잘 먹힙니다. 왜 이건 우리밖에 할 수 없잖아요. 에스테르도가 와가지고 인삼없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네. 그래서 화장품 이름도 후잖아요. 네. 그냥 들어간 게 그렇죠. 한자로 집어넣은 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마케팅을 정말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어요. 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음식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제가 알기로는 KFC 사건이 커졌었는데 닭에 생장 물질을 집어넣은 거죠. 닭이 빨리 크라고. 예? 그래서 이걸 먹고 중국에 있는 어린이들의 가슴이 원래 10대 애들이 뭐 갑자기 커지는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가짜 쌀이 있다든가 계란도 가짜가 있다든가 난리였죠. 예, 난리였죠. 그래서 자국 음식에 대한 불이 있는데 우리 건 어때요? 믿을 만하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성장을 했었었고 제가 볼 땐 아주 길게 갈 수 있었습니다. 네. 아주 길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꺾였던 계기가 뭐였냐? 꺾였던 계기가 뭐였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정책적인 규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규제였어요? 중국이 자, 보실까요? 규제였어요? 제가 규제, 그럼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게 2016년도 그때 나왔는데, 조제분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규제의 강화를 예고하며 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원유값 인상 불가로 관측되는 상황에 수출이 안 했었는데, 중국은 자국 브랜드 소비 촉진을 위해 수입산 분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아, 너무 중국이 너무 수입산 먹으니까? 분유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2016년 조제분유 수출액을 정점으로 7년째 이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러.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 가지 규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저는 메일유업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메일유업이나 아니면 서울우유나 연세우유가 중국에서 엄청 팔렸었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엔 우리나라 생우유가 생우유가 저온살균 방식으로 해서 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살균을 하는데 네. 중국에서 이 방법을 문제 삼은 거예요. 고온살균으로 바꿔라.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규제를 시작을 했었고 그 뒤부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국 거에 대한 어떤 것들이 너무 잘 팔리니까 자국 제품들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굉장히 크게 따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화장품도 그렇죠. 중국 정부가 30년 만에 화장품 규제품을 개정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 사실상 화장품 시장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자, 중요한 건 우리의 화장품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료가 정말 그들의 기호가 꺾여서 꺾였던 게 아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꺾기 위해서 규제를 하거나 핑계를 잡거나 해서 그때만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좋아했었는데 많이 좋아했어요. 한한령 뭐 등등등 뭐 중국 정부가 하여튼 중국 정부에 밉보여서 그럼요. 그럼요. 그럼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래프 한번 보셔도 보입니다. 이게 농심이고 이게 풀몬이에요. 풀몬이에요. 주가가 여러분들 한 3, 4년 동안 오른 거예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잘 오르고 있었는데 이때 딱 이게 뭐냐면 다 사드예요. 그렇죠? 2016년도 사드 터지면서 확 꺾인 거 보이시죠? 그렇죠? 정치적 갈등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면, 그러니까 규제에도 올랐던 거예요.
규제도 오르고 규제도 오르고 좋아했었는데 이런 갈등. 그래서 우리 기업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이 계신 분들이 음식료라든가 화장품이 뭔가 단기적인 테마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가 들어가면 그 소비 파생되는 게 소비인데 여러분들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중독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자리를 되게 많이 잡아요. 그런데 자리를 잡아서 더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이래. 거기다 범람아 유사 제품, 이건 빙그레 바나나 우유가 대표적인데 한 100여 개 제품이 바나나 우유 빙그레 이게 이상한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께 그 항아리가 있으면 그 옆에 한 2, 30개는 기본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네, 똑같이. 근데 정말 맛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흥미를 잃는 것도 있었을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갈등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사이에 이제 자국 제품을 키우는 모습들. 그래서 우유 회사 같은 경우는 이리 먹류 우유 이런 기업들을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부양을 시켰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기억 속에 야 중국에 들어갔었던 우리나라의 화장품이나 아니면 또는 음식료가 결국 가더니 저렇게 크게 꺾였었자라는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결국 기호가 꺾이거나 아니면 우리 제품의 어떤 선호가 빠져서 꺾인 게 아니다란 말씀을 저는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도도의 거죠. 흐름이 있다. 도도한 그렇죠. 흐름이. 근데 이번에 들어가도 또 규제하고 또 짝꿍하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그럴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포지션을 그렇게 늘리진 않죠. 늘리진 않고 뭐 규제 안 당할 것들만 좀 들어가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제품도 그만큼 많이 커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 들어간 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미국이나 북미 쪽에 들어가는 원인은 중국하고는 다르죠. 일단 K문화가 소비를 파생한다라는 건 확실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꽤 잘 사는 국가인데라는 인식. 저는 분명히 어렸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김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냄새가 나 해서 기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김치나 지금 김치나 다르지 않을 텐데 지금 외국인들은 김치를 되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본인들 스스로 얘기를 해요. 특이하죠. 왜 그럴까요?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같은 달팽이인데 후진국에서 하나 먹고 프랑스에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후진국에서 달팽이 음식 갖다 놓으면 안 드실 거예요. 깨림직하게. 근데 뭐 프랑스 가면 에스카르고 뭐 이래가지고 되게 고급 음식처럼 보이죠. 좀 이상하게 느껴지면 내 입맛이 세련되지 못해서 그래. 나는 그렇죠.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같은 음식인데 선진국에서 있으면 뭔가 고급 음식처럼 보이는 거고 그게 조금 우리보다 좀 덜 사는 국가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경계감들이 생기는 건데 그게 누그러지면서 일단 먹기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다른 게 있다라면 최근에는 SNS를 통한 마케팅이죠. 잠깐 제가 뒤에 가져갔는데 요즘 1020 세대는 무조건 마케팅이 여러분 잘 아는 쇼츠입니다. 쇼츠. 그죠? 쇼츠. 틱톡이요. 틱톡. 이걸로 마케팅하는 거예요. 뭐 TV 뭐 이런 게 아니라 쇼츠가 엄청납니다. 여기서 떴느냐 안 떴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쇼츠는 요 틱톡은 전 세계 10대 20대들이 같이 보죠. 그래서 우리 서병수 연구원님도 나와서 잘 말씀해 주시던데 지금 전 세계 10대 20대는 생각이 비슷합니다. 특이하게도 비슷한 걸 공유하고 비슷한 걸 보기 시작한 게 또 좀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높은 물가에 대한 가성비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음식료가 미국에 들어갔는데 우리만 들어가진 않았죠. 뭐 중국 음식도 들어갔을 거고 베트남 음식도 들어갔을 거고 태국 음식도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한국이 이들 국가와 다른 게 있어요. 이들 국가는 각각의 사람들이 식당을 열어서 들어간 거죠. 중국집이 있을 거고 뭐 베트남 쌀국수집이 있을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가공식품으로 들어간 국가예요. 아, 식품이. 이걸 제품화해서. 자, 다른 나라는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도 그런 가공식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스시가 가공식품화 되어 있진 않죠. 그렇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별로 없네요. 그래서 뭐 그죠? 뭐, 그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미생 뭐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빠가이로 뭐 이러면서. 뭐 스시를 막 쓸어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들어간 모든 것들이 비비고에 만두도 그럴 거고 아니면 김밥도 그럴 거고 아니면 들어가는 음식 까르보나라 뭐 불닭 이런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제품화 들어가서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매출 성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찾기가 되게 쉽죠. 집에서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고 요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레버리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스탠퍼드 대학교 가보면 이제 뭐지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그럼 팔로알토라는 동네가 있고, 예, 예. 그죠? 실리콘밸리 안에 그 팔로알토라는 동네 바로 옆에 스탠포드가 있는데, 스탠포드 들어가기 전에 팔로알토에서 제일 먼저 첫 집이 베트남 쌀국수 집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예. 문정성이 몇 년 전에 없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식당으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중국집들이 굉장히 많지만 식당으로 있는 거죠. 물론 최근엔 짜장면으로 나오지만 그 짜장면이나 이런 거를 제품화해서 파는 게 한국인들이에요. 뭐 풀몬 같은 회사. 짜파게티도 예. 만들고. 예. 그쪽에서 입맛 돋궈놓으면 돈은 맞아요. 우리가 벌고 있는 거구나. 예. 그래서 그걸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들어간 게 굉장히 다르고 그 가공식품들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되게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주죠. 예.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주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조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맛있고 그리고 두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하다는 인식도 굉장히 강하죠. 예. 그래서 이게 최근에 들어간 이런 것들이 단순히 팔리는 게 아니라 실제 먹어보니 중독성이 있는 거고 마약 끊는 거 못 보셨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네. 이런 중독성들이 있다고 보면 현재 있는 음식의 트렌드가 중국과는 다르게 주제가 있을 것도 아닐 거고 짝퉁이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과 미국의 갈등 때문에 음식을 막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뭔가 조금 더 중국에 들어갔을 때보다 이게 짧게 볼 만한 시각은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계속 보면서 팔로우업을 하고 미국인들의 또는 북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예.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핫한 건 사실이나 예를 들면 불닭. 뭐 동남아시아에도 보면 마트에 가면 불닭하고 일본 라면밖에 없어요. 예. 신라면은 보이지도 않아. 와 진짜 불닭이 잘 되는구나 싶긴 한데 이것도 그냥 또 유행이 아닐까. 젊은 그 외국인들이 매운 거 먹고 그 챌린지 하는 영상 올리면서 노는 거지 않습니까? 예. 서로 막 어느 나라는 야, 식품이 반려됐대 너무 매워서 이게 음식이야? 막 자기들끼리 놀면서 또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걔 그러다가 또 시들해지면 또 쑥. 그러니까 왜 그럼요? 매일 우리가 먹는 그 국물 있는 유탕면은 왜 안, 그것까지 안 번질까? 사실 라면은 진국이 그건데. 그건데 안성탕면인데 안성탕면. 그렇지 안성탕면이지 불닭면은 그냥 재미로 먹는 거지. 안성탕면 참 오랜만에 들어온다. 밥 말아 먹는 그건데 예, 왜 그걸 모를까? 그것까지 안 가지 왜? 근데 의외로 한국 라면들이 네. 원래 라면을 만든 건 일본이었었지만 네. 사실 일본 라면하고 한국 라면은 좀 다르잖아요. 예.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왜냐면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 큰 애가 불닭 매니아예요. 근데 얘가 군에 가서 처음에 이제 휴가를 나와서 예. 뭐 해줄까 했더니 저는 짜장면 먹을 줄 알았는데 불닭이었어요. 불닭을 집에서 해서 네. 끓여달라. 예, 끓여달라.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아우 그렇구나. 이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문화 음식 문화가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게 뭔가 처음엔 유행으로 들어갔지만 예. 이게 중독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 문화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서울에 혹시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홍대 입구 명동 이런 데 안에 강남 이런 데 가보시면요 예. 진짜 우리나라 요 음식 먹으려고 애들 문전성시에요 진짜로 올리브영은 발디딜 틈도 없고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생각할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조금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고 그러면서 미국 중국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들어가는 과정은 중국이 더 좋았으나 중국 나오는 과정은 중국이 험난했는데 예. 들어가는 과정이 중국보다는 덜하지만 사실 중국과 관련 규제나 이런 것들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짧은 테마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식료가 짧은 테마라는 인식이 바뀐 게 중국 때문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아니었으면 훨씬 가고 있고 지금도 바닥에서는 여전히 그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어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불닭 중국에서 더 많이 팔린다니까요. 중국 이번에 191% 성장했어요. 그래서 거의 900억을 팔았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삼양불닭의 주가는 중국이 만든 거지 중국이 더 비중이 컸지 예. 미국이 더 크지 않았어요. 950억 여긴 700억대 200억이 더 많아요. 여전히 예. 중국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 이 시장도 여전히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여기 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면 양쪽을 같이 보면서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성장하는데 이쪽이 꺾여도 문제일 거고 또 중국이 잘 돼도 미국이 꺾여도 문제일 거고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식품은 항상 저는 예전에 그 뭐죠?
허니버터칩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허니버터칩 그냥 제발 좀 만들어달라고 난리쳐가지고 그 해태제과에서 허니버터칩 공장을 착 만들자마자 그때부터 갑자기 안 팔리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네. 그 당시에 저도 좀 고민이 됐던 게 이 허니버터칩의 이게 고민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스낵이 뭐냐면 그게 감자칩이에요. 예. 세계 1위가. 여러분들 프링글스라는 것도 그렇고 네. 우리 수미칩, 감자칩 되게 예. 많지만 감자로 만든 어떤 과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이유는 예. 아시겠지만 원래 감자가 구율작물이라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구율작물이라면 감자가 있고 옥수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팝콘도 되게 많은 거고요.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게 아닌 거거든요. 예. 야 독일에 가면 감자가 유명하대. 왜냐면 그건 거기는 그거밖에 안 났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됐던 것처럼. 근데 그걸 튀기다가 뭐 얇게 점이다가 뭐 해가지고 나온 게 이런 것들 것처럼 바꿀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다른 또 다른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죠. 예. 하나 뭐냐면 중국에 우리가 화장품이 들어갈 때는 강력한 브랜드로 들어갔어요. 아모레라는 강력한 브랜드. 중국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먹혔거든요. 예. LG 생활건강이라는 엄청난 브랜드. 근데 지금 우리는 인디 브랜드가 들어가죠. 예. 브랜드가 들어갔기보다는 수많은 어떤 중소회사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유행이 빨리 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예.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업체마다는 업체마다는 주가가 좀 부침이 있을 수 있겠다. 예. 매출도 부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거라면 화장품보다는 조금 더 음식료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 흐름이 더 가지고 예, 있을 것 같다. 흐름이 조금 더 먹는 걸 확실히 길게 가는 특성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걸 지금도 좋아해요. 그렇긴 그렇죠. 중국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제도 일자장, 오늘도 일자장 했어요. 예. 그렇죠? 이럴 정도로. 그 여러분들 바뀝니까?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번 인이 바뀌면 그래. 자, 보세요. 중국에 있는 음식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예. 자리를 잡은 게 있고 못 잡은 게 있거든요. 예. 최근에 보면 마라탕은 자리를 제대로 잡았어요. 예.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맞아. 됐을 정도로 맞아. 마라탕집은 더 늘어나고 있을 정도였지만 탕으로는 무너졌죠. 탕으로는 딴 게 아니라 건강 때문에 문제였죠. 그죠? 뭐 당뇨 생기고 뭐 예. 그런다고 해서 했었던 건데 이랬던 것처럼 중국에는 음식 문화도 사실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게 있더란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되게 많은 거고 그 많은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맛도 좋은데 건강도 있는데 이게 심지어 가공식품이야. 그렇죠? 그리고 되게 깨끗한데 가격도 괜찮아. 그러면서 뭔가 침투하기 시작했다라면 예.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 또 유통업체를 장악하기가 되게 쉬워요. 중국은 그 당시에 유통업체가 되게 난립이 돼 있어가지고 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미국은 확실하잖아요. 코스트코가 있을 거고 예. 월마트가 예. 있을 거고 뭐 우리가 알고 타겟이 있을 거고 그래서 유통업체만 잘 뚫으면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뭔가 단기적인 뭐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이 음식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실제 미국은 이렇습니다라고 올려주시면 또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분기 한 번씩 미국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현재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보시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소비 시장이 바뀐. 그러면 진짜 좋긴 좋죠. 한국의 음식 문화가 많이 퍼지고 그게 꾸준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긴 예, 할 것 같은데. 이게 그 회사한테 좋은 일이죠. 그 회사 주주들한테는 좋은 일이고. 그렇죠? 우리가 거기다 예. 투자를 하면 돼요. 그래서 되니까. 아까도 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서두를 끊었지만 미국이란 국가는 가성비 소비가 사실 한국 제품을 조금 더 찾는 계기가 되면서도 커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불황형 소비 내에서도 먹을 건 줄이지 않더라. 아 그래서 예. 한국에 팔릴 여지가 여전히 있더라. 많이 팔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그때 규제를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실제로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 시장이라고 해서 최소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비싸고 볼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번지고 있는 코리아 식품의 가공식품의 해외 진출은 가벼운 바람이 아닐 가능성을 예, 생각해보자. 예, 예. 왜냐면 우리가 가공식품 형태로 들어갔다는 그 명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보통 한번 좋아했던 음식은 끝까지 가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확산이다면 확산됐지 줄지 않고 그렇지. 특히 음식료나 이런 것들은 뭐가 좋으냐면 일반 내구재보다 사이클이 좋죠. 예를 들면 자동차는 한번 사면 5년 10년인데 라면은 오늘 먹고 또 먹고 그래서 회전력이 엄청 좋죠.
그래. 예전에 바나나 우유가 그래서 많이 올랐던 거고요. 초코파이도 네. 그랬던 거예요. 초코파이도 어. 오늘 3개 먹을 수 있잖아요. 어. 내일 또 먹을 수도 있고. 그 회전력은 일반 소매 업체 일반적인 어떤 내구재는 당연히 수 없는 거예요. TV 한 번 사면 5년 10년 아닌가요? 예. 그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전거도 마찬가지일 거. 그러나 먹는 거는 오늘 또 할 수도 있고 내일 또 할 수도 있고 그 회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알겠습니다. 먹는 거 한국 식품 산업의 수출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 와. 이것도 잘 팔리면 PER을 멀티플을 높게 줄 수도 있어요. 실제 중국에서 있었을 때 그렇게 줬었었습니다. 지금도 막 PER 다 10배 이상이던데. 삼양 뭐 이런 거 다 10배면 싼 거고 그 이상으로 줘도 되는데 아직은 이걸 성장 산업으로 안 보고 있는 거죠. 예예. 예, 예. 그래서 주춤주춤 하는데 예. 항상 근데 다 오른 다음에 성장이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나중에 예. 후회할 수도 있으니 와,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데 삼양 식품 이렇게 실제 그렇게 매출이 늘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예. 겁나 그걸 보면 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세요. 나중에 아, 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뭐든지 나중에 사. 아파트도 다 오르고 산다 그러고 요즘 벌어 다니고. 네. 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